8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어떤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8월, 9월에는 좀 어떤 섹터 대표님이 좀 좋게 보고 계세요? 없어요, 별로. 대표님이 이제 관심 가지고 계신 이렇게 상세한 종목도 봐야 되지만 또 우리 많은 개인 그렇죠. 투자자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갖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대표님이 이제 김작가TV 나오셔서 8만 원 아래서부터는 사도 된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해주셨는데 다행히 이제 전 그 이후로 안 오르면 어떡하나 살짝 걱정했는데 오르긴 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연초 이후 지난 7월까지 24조 원 넘게 공격적인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최근 반도체 중심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포지션을 많이 비워놨던 반도체, 자동차 등 순매수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좀 반도체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거 일봉이거든요. 일봉 아주 좋네요.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건가요? 아주 그래프상으로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7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8만 원에 사놓은 것도 있고 8만 1천 원에 사놓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8만 원에서는 그냥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서 팔기엔 너무 아깝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역배열이라 제가 여기에서인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때구나 여기 때 그죠? 그럼 몇 달 전에 만약에 이게 개별주 같으면 완전히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속 시원히 털어버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역배열로 이렇게 흘렀잖아요. 네. 이럴 때만 해도 되게 그래프가 나빴는데 엊그제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요거를 우리가 역배열 속의 정배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에 붙인 말인데 일단은 이제 요 60일선 있잖아요. 일봉상으로 이제 요거가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금방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서 이제 지지기를 지지다가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금방 오늘만 해도 어제 대규모 매수세 있다가 오늘은 그렇게 크게 사지는 않았죠. 외국인이 한 720억 정도 되는데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다 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4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기관도 또 받쳐줬거든요.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조금 양호하게 그렇다 보니까 또 3,270포인트 때까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그냥 한 4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또 득달같이 그냥 달려들어서 이렇게 막 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시장 상황하고 반도체 주 전망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느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 코로나도 좀 사그러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가을까지도 8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어떤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도 이제 좀 박스권을 향후 어느 정도 이해갈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여준 게 3,200포인트가 쉽게 깨지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 하고 역시 삼성전자가 7만 8천 원이니까 싸다고 느껴지나 보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9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러기는 좀 힘들고 시장이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주가도 정고점. 미국 주가하고 반드시 이렇게 같이 가진 않죠. 커플링은 아닌데 그래도 미국 주가가 상당한 그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미국 주가도 이제 정고점 얼마 뭐 정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정고점 근처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눈치를 봐서 조금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답답하고 여기도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제. 그래서 이번 주 이번 주가 그 좋은 본보기를 그러니까 위로를 이렇게 좀 안심해도 된다라고 해서 겁먹지 마라 이런. 네. 얘기를 해준 거죠. 향은 크게 오를 것 같진 않지만 다행히 예. 하방은 어쨌든 3200 정도는 예. 좀 지지할 것 같고. 예. 그러고서 요 삼성전자가 7만 8천 원 밑으로 안 깨진 게 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거든요. 네. 다른 채널에서 네. 제가 뭐 이런저런 악재가 막 나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7만 8천 원 안 깨지면 네. 그 선방한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요번에 이제 광복절을 기해서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의 그 보석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삼성도 네. 외형 사이즈를 좀 키우기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M&A도 하고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성장 가능성이 네. 지금은 매출이 어떻게 보면 그 정체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네. 삼성전자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정적 주식 주가가 원래 떨어질 때는 부정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그냥 올라갈 때는 또 좋은 것만 뉴스만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핑계거리. 네.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증권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또 이제 세계적으로도 네. 그 떨어지면 그 뭐 때문에 떨어질까 그거를 핑계거리를 찾아야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이제 저게 주가가 최저점이 이제 7만 8천 100원 네. 그랬는데 요번에 다행히 이제 뭐 보석설도 있고 그러면 M&A도 해서 투자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네. 이제 환경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나 그 기대로 해서 조금 급반등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또 볼 것도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국민주 이제 삼성전자만큼 국민주가 된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 이제 네. 내일 이제 카카오 뱅크가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 뱅크 상장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 제가 어디에서 그 네. 몇 달 전에 질문 받았던 게 그거거든요. 네. 언제가 떨어질 것 같으냐고 그래가지고 네. 카카오를 네. 그때 이제 카카오 뱅크하고 카카오 페이가 공모가가 나오면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는데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모 다시 말해서 지분 가치 때문에 그동안 올라간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 것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고평가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슈가 희석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60일선까지 많이 떨어졌죠. 카카오 자체가 네. 그 17만 원까지 있다가 네. 14만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그래도 앞으로 향후 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제가 보기에 급반등해서 이렇게 16만 원까지 가기는 그렇고 이제 이렇게 해서 횡보하면서 이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0에서는 좀 지킬 것이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10월로 상장이 연기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장되더라도 원체 이제 사업 구조가 괜찮고 그러니까 네. 또 이제 올해도 좋고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대에서는 네. 지금 가격대에서는 카카오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우리가 매수해서. 그러면 카카오 뱅크는 상장하면 네. 좀 흐를 거라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흐를 수도 있죠. 요번에 네. 높게 이제 네. 고평가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선점 효과도 있죠. 네. 어쨌든 네. 카카오 뱅크를 보면 MZ세대가 특히 많이 가입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근데 금융주 특성상 금융주가 뭐 이렇게 성장주고 막 그러지는 않다 보니까는 네.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제 그 저기는 있는데 급변동하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 어떤 금융주도 네. 그 은행 특히 은행주들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은행주 투자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 학문적으로 논문에는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논문도 그렇고
그 우리가 IPO 하잖아요. IPO 하면 상장인 날이 고점인 경우가 그쵸. 거의 90%가 넘어요. 많았죠, 많았죠. 네. 그렇게 우리. 그러다가 뭐 우리 지금 저기 하이브나 네. 뭐 지난해 상장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첫날 둘째 날 뭐 고점을 치고서 줄기차게 떨어졌다가 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바닥을 치고서 이제 다시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네. 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참고로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청약을 하는데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청약을 안 했어요. 아. 네.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네. 자,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영준의 이제 조기 긴축 우려가 한 발 예. 물러섰다는데 어떻게 보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예. 명을 넘어섰고 예.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 집계 기준으로 3일, 7월 3일 하루 이제 9만 2천 명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2주 전보다 이것은 139% 늘어난 수준이라고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 치사로 났지만 전염성 굉장히 높다고 그렇죠. 그런데 예.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좀 그러니까는 그게 두 개가 서로 상충하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경기가 너무 과열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하던 차에 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네. 이렇게 이제 경기가 이렇게 조금 네. 슬로마 되다 보면 연준에서 그 지금 금리 당장 하기가 그렇겠죠. 네, 하기가 좀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네. 추석 전에 뭐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이제 살포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가 다 노출이 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 부동산 가격도 전 세계적으로 집값, 네. 부동산 가격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네.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된 지금은 이제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때 이슈에 네. 따라서 등락을 그냥 미국장도 엇갈리지 않나 네. 그렇게 얘기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뉴스가 나오면 확 떨어졌다가 네. 또 괜찮은 뉴스가 나오면 확 올라가고 그런데 그게 추세를 타고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또 추세를 박스권에서 하단까지 이렇게 깨고서 내려올 정도로 위협적인 뉴스도 아니고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부 다 박스권 장세일 경우다 네.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진짜로 그 확산세가 멈추고 종료 시점이 되어오면 네. 경기가 이제 재개되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 황소하고 곰하고의 싸움이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제 경기가 다시 지수가 올라가고 네.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또 네. 테이퍼링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냥 테이퍼링 얘기도 그렇고 경기 확장성도 네. 그렇고 뭐 요번에도 이제 주가가 지난주만 해도 주가가 떨어지니까는 그 이유가 특히 이제 IT 쪽에 그 네. 내년에 영업이익 네. 전망 자체가 이익의 감소세가 되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핑계거리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이번 주에 벌써 또 싹 들어간 거죠. 그 예측이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고 시장에 있는 대로 시장 있는 그대로 그냥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인 전망도 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만약에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가급적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큰 주식 우량주라는 게 안전한 거는 있죠 소위 말해서 그렇지만은 주식 투자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대형주에 고집할 필요 없이 그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때 유행인 거. 그러니까는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요번에 또 네.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급등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주라 그러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이런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고점을 벗겨가지고 오늘 급등을 했었다가 이제 1,000원 올라간 거로 끝이 났는데, 이 회사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중 공부를 하시면, 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여기 21선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올라간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회사도 좋고, CJ E&M에서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 네. 이렇게 좀 뉴스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네. 장 끝난 다음에 다 그 공부를 했다가 네. 아마 올해 내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거든요. 뭐가요? 장 전체가. 아. 장 전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냐면 어떤 그 일반 투자가들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일반 개인 투자가들한테만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너무 대형주 있잖아요. 네. 우량주라고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해서 그런데만 이렇게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네. 시장 형편에 맞는 주식 그렇게 해야지 얼마라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 질문하고는 조금 이렇게 어긋났죠. 어긋났는데 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ADP 뭐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 부문 고용이 33만 명 증가.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65만 3천 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 한마디로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된 가운데 그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 원래 달러가 좀 강세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좀 한국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도 있을까요? 벌써 있죠. 그러니까는 네. 1,150원, 네. 1,150원까지 가느라고 네. 그동안에 이제 외국 IT 쪽에서 네. 외국인 매도세도 많이 오른데 벌써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처럼 그 원달러 환율이 네. 크게 변동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요번에 이제 1,100원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1,144만 정도 됐네요. 네, 그게 1,150원까지 온 거죠. 네. 50원 올라온 거거든요. 50원. 네. 물론 이제 50원도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큰 쪽에서는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은 그것도 달러가 강세일 때 나타나는 이제 현상,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네.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 정도 가지고서는 뭐 이게 원화가 과거에 천 원까지 떨어진다든가, 네. 이제 뭐 원화가 올라가는 거죠. 달러가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수입업체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보면 식료품 업체라든가 네. 또는 이제 달러 부채가 많은 항공업체 네. 뭐 이런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은 근데 그 이제 그 차이 그리고 지금은 현지 공장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미국의 우리나라 LG라든가 뭐 네. 삼성 같은 그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네.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서는 네. 큰 영향은 별로 없어요. 최근에 그러면 그 투자자들 동향은 개인 네. 외국인 지금 기관이 세 개가 집단해서 네. 외국인 최근에 좀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한국 좀 이런 매수세나 매도세는 어떻게 될 걸 보세요? 아 그것도 대표님. 지속적으로 많을 거라고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네. 지난해 24조 정도 매도했다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네. 네. 그런데 뭐 어제 그제 이제 어제 9천억 정도 이상 네. 매수를 했었고 그제도 이제 폭발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벌써 23조 정도 네. 올해 매도를 했다 그랬거든요. 네, 연초 이후 지난 네. 7월까지 24조 원.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뭐 1, 2조 더 매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폭발적으로 매수세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그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 33% 네.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줄었다 그러는데 전에는 45% 42~43%까지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비중이 높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전체로 봐서는 한국 시장이 앞으로 향후 고속 성장 가능하지는 않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선진국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신흥국 증시라는 네. 것도 있고 네. 모건스탠리 그 지수에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 네. 우리나라 전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네. MSCI 선진국 지수에 네.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제 거기에서는 더 늘릴 그 핑계거리가 네.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막 고도 성장을 하는 네. 그러니까 성장 앞으로 성장 동력이 막 네. 살아나서 네. 뭐 그 GDP 성장률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네. 4% 5%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많이 팔았으니까 조금은 사는데 확 늘어나서 막 계속해서 이렇게 한국 시장 네. 좋다고 해서 막 덤비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8월 9월에는 좀 어떤 섹터 대표님 좀 좋게 보고 계세요? 없어요, 별로. 없고 단지 이제 지금 네.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거 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는 조금 그런 거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거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섹터별로 많이 올라간 부분은 좀 대형주에서도 네. 이제 팔아주고 그 많이 떨어진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 드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좀 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기아차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네? 그건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요렇게 하면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이 떨어져. 약간 멀리서 보면 그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뭐 비극이라는 그 갑자기 그래서, 대사가 생각 안 나는데. 9만 원 넘었던 게 그러니까는 이제 요 3일 동안 올라가서 그러는데 네. 요 8만 한 2, 3천원 여기에서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프상으로는 뭐 별로 좋진 않죠, 이렇게. 네. 그렇다고 이게 지금 이거 콱 치고 올라가겠어요? 이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콱 치고 올라가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러면 전망이 뭐 빨아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네. 이제 2차 전지도 네. 기업은 좋은 그 분야는 좋은데 네. 여기에서 지금 뭐 치고 올라가고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라 하시는 거죠. 2차 전지에서 삼성 SDI 좀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거 좋네. 왜 얘는 이제 물적 분할 이제 관련 없으니까 이런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것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금 더 키우면 쭉 치고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수렴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쭉 횡보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다 하면 이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8월, 9월 달이라고 해서 뭐 네. 크게 장 전체가 뭐 정고점을 뚫고서 이제 우상향해서 간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좀 그렇고 네. 역시 박스권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